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연TV 사랑입니다. 오늘도 반가요. 저희 제라늄 지금 다섯 아이 지금 영상 찍고 있는데요. 1월 15일 날 정식했던 아이들이에요. 보면은 옆으로 공중뿌리가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은 만져보니까 뿌리가 지금 다잘 활착이 됐나 봐요. 잎을 이리저리 둘러도 그대로 잘 있죠? 자, 지금 영상부터는 제가 1월 15일 날, 정식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 할 건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컵을 넣어가지고 그에 맞춰서 흙을 담아서 꾹꾹 누르고, 넣는 방법이 있고요. 저는 이제 하다가 수저로 저렇게 꾹꾹 눌러서 컵 사이즈에 맞게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렇게 삽목을 할 때는 항상 머리 쪽을 잘 움직이지 않게 흙과 함께 손가락을 사용을 해서 다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렇게 뿌리 보이시죠, 여러분? 얘도 공중뿌리가 살짝 올라오려고 했어요. 그래서 공중뿌리가 잘 올라오지 않도록 밑으로 뿌리가 내려갈 수 있도록 흙으로 살살살 덮은 정도로 해서 심어줄 거예요. 지금 옆에 다지는 것은 뭐냐면요. 기존에 있는 흙이 정식을 할때 흔들리지 말라고 옆에만 한번더더 흙을 꾹꾹 다져주는 거예요. 하지만 뿌리 있는 쪽은 힘을 가해서 꾹꾹 눌러주면 안 돼요. 뿌리가 상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제라가 심한 몸살을 할수 있겠죠. 잎은, 작업을 하다가 저렇게, 안 좋은 것들은 떼어내서 하는 게 뿌리 내림이 훨씬 더 활착이 더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름표는 꼭 잊지 마시고 꼭 붙이셔야 돼요. 작업을 하다 보면 제라늄이 비슷비슷 해가지고 잎을 보고는 도저히 어떤 아이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작업을 할때 제라 삽목 꼭 정식이나 삽목이나 할 때는 언제든지 이름표를 항상 미리미리 붙여가면서 작업을 하는 편이에요. 가끔가다 한 번씩 깜빡하고 잊을 때도 있지만요. 저렇게 조그만 아이도 오늘 영상 보니까 많이 컸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동 먹었죠. 저렇게 해서 살살살 해서 빼면 돼요. 저것은 소주컵, 시음컵 3온스예요. 그 컵에다가 일반 상토, 무비 상토라 하죠. 그걸 활용을 해서 삽목을 했었고요. 그리고 흙을 많이 담았을 경우에는 저렇게 옆에만 살살살살 기존에 있는 혹시 뿌리가 다치지 않도록 그리고 옆에만 흙을 잡아줄 수 있도록 삽목하는 아이들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만 그렇게 꾹꾹 잡아주는 용도로 많이 해요. 그렇게 쭉쭉 심어가다 보니까 작업을 할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 아이들 다치지 말라고 또 머리 쪽에 또 흙과 함께 또잘 움직이지 않게끔 먼저 손가락으로 해주고요. 그리고 컵을 이리저리 꾹꾹 눌러서 살짝 빼냈어요. 이 아이는 뿌리가 많네요. 오, 저 아이는 12월 29일 날쯤일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런데 저렇게 뿌리가 많이 났네요. 저렇게 뿌리가 많이 난 아이들 보면 기분이 무척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활착도 빠르고 또 성장도 훨씬 더 빠르더라고요. 저런 아이들이. 그래서 기분 좋아요. 그리고 항상 심고 난 다음에 붓으로 털고 있죠.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흙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저 흙을 약간 축축하게 해가지고 쓰거든요. 그래서 항상 더 조심스럽게 하고 있어요.
오늘 영상 보니까 미시즈 폴락이 위에 공룡뿌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미시즈 폴락이 공룡뿌리가 있었네요. 그 아이들 흙으로 살살살 덮어줬는데 더 위로 또 올라왔나 봐요. 뿌리가 항상 보이지 않도록 제가 공룡뿌리는 항상 살짝 덮어주는 식이거든요. 근데 그 뿌리가 더 커졌다는 거죠. 공중으로. 그런 것 같아요. 역시 공중뿌리가 나온 애들 보면 웃음이 나오죠. 저렇게 살살살 살살살 해가지고 흙이 부족하다 싶으면 좀더 보충을 해서 뿌리가 보이지 않도록 살살살 덮어주는 거예요. 미시즈 폴락이 위에 공룡뿌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더 흙을 더 넣어서 위에 공룡뿌리가 보이지 않도록 지금 해준 거예요, 작업을.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 아이는 그때 삽목을 할때 너무 쪼꾸미로 잘랐더니 흔들흔들 거려서 제가 머리 위에다가 우리 빵끈 있죠? 빵 묶는 끈 그런 걸좀 모아놨다가 제가 활용을 해요. 그런 재활용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요. 그 아이 고정시키느라고 위에다가 저렇게 꽂아두었었는데 뿌리가 튼튼하게 내려서 그런지 흔들리진 않더라고요. 저렇게 머리 쪽에 또 두상 쪽에 눌러주고 밑에 꾹꾹 눌러서 하니까 그냥 쏙 빠더라고요. 그런데 저 아이 보니까 흔들리지 않죠? 그리고 뿌리가 살짝 보였어요. 보면은 뿌리가 보였다는 것은 그만큼 활착이 잘 되고 잘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저거 심었더라도 일단 빼진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좀더 있다가 이 아이가 더 뿌리를 더 왕성하게 내렸을 때 U자 핀을 그때 가서 빼줄 거예요. 흙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살짝 보충 더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흙이 너무 부족하다 싶으면 살짝만 더 보충해 주고요. 흙이 많다 싶으면 그대로 심고 옆에만 살살살 해가지고 다져주면 돼요. 저 물은 제가 종이컵으로 일단 3컵 정도 가득 부어서 넣었거든요. 용기를 이제 나중에 보여줄 건데요. 물이 약간 밑에가 찰랑찰랑할 정도로 이 정도로 부어주면 돼요. 근데 이 물이 만약에 더 없어지면 더 부어줘야 되겠죠? 이 아이들은 오전에 제가 정식을 해줬던 아이예요. 오전에 정식을 했고 보니까 물을 좀 먹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물을 좀더 부어줄 거예요. 물 부은 거 보이시죠? 좀더 물을 부어서 이 아이들 충분히 뿌리 활착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도록 물을 충분히 더 부어줘요. 물은 바닥에서 약 0.5에서 1cm 그 정도 부어주면 돼요. 그러면은 잘 되더라고요. 저 정도 물 보이시죠? 저렇게 물을 부어줬으니까 이제는 다 있는 아이도 넣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윤TV 사랑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